어서 건너가시죠. 어서 건너가세요. 요새는 별하별 친구가 다 있단 말이야. 이보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오해하지 마시오. 당신을 어쩌자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거요? 몰라요. 아무것도. 당신 일 당신이 모른단 말이? 모르겠어요. 집이 어디요? 집이 없는 거려. 집이 없다면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 몹시 피곤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배가. 돈 달란 얘기요? 얼마나 필요하오? 그런 건 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알 바 아니요. 통금 5분 전이라 지금 딴 방향으로 못 갑니다. 차고가 대방동 쪽이에요. 마침 그쪽이요. 동행이십니까? 후진해요. 다시요. 가다 당신 내리고 싶은 데서 내려요. 시간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갑시다. 이 여자가 아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오. 아, 이게 참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닌데. 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따라왔나요? 여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뭐가 뭔지 전통 모르겠어요. 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댁에 전화가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 쓰게 해주세요. 더는 폐를 안 끼치겠어요. 전화 있어.
것이오. 가족은? 진견 말고 전하나 것이오.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신 좀 걸어주시겠어요? 아예? 죄송해요. 제 남편인데 대신 좀 걸어주세요. 난 남의 일 끼어드는 게 딱 질색인 사람이요. 돌려요. 여보십시오. Who are you? Wait a moment, please. I'll let you talk to your wife. My wife? Yes. 안 돼요. 마침 잘 됐잖소. 외국인은 통행에 관계없이 오갈 수 있으니까. Hello, Comstock. Well, who are you? Where are you? I'm in an apartment over the Han River Bridge.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자시오. 정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먹을 게 있으니까. 복근 이쪽으로. 침대는 하나뿐이요. 미안하지만 난 여자한테 인정을 베풀 수가 없어. 나 여기서 볼일 보고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내 직접 몰고 올라갈 테니까. 자동차라니?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간다니까 그동안 고생시킨 걸 미안해하면서 말이야. 여보세요? 듣고 있어. 임마 좀 크게 좀 대답해 임마. 그리고 말이야, 과연 우리 아버님은 일본 교포사회에서 몇 지 안 가는 굉장한 부자였다. 일본 여자와 새로 살지만은 소생이 없더군. 그래서 그 재산의 상속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도 알았고 뒤늦게 날 불러들인 의도도 알았어. 용건만 말해. 나 일단 귀국했지만은 마누라 데리고 곧 일본으로 다시 간다. 엄마, 이 내 신분이 옛날에 충현의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기해. 어쨌든 저녁엔 도착할 테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기별 좀 해라. 시앙 그 앞집 가게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안 적었지 뭐냐.
참. 그리고 저 경석이 전화 끝번호가 5냐 6이냐? 2355야 2356이야. 2355. 알았어. 그럼 우리 마누라한테 꼭 좀 전화라고. 눈이 빠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자, 그럼 끊는다. 죄송해요. 어젯밤 선생님이 주무신 뒤에 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그릇들을 채시질 않아서. 여기 열쇠가 있어. 나갈 때 문을 잠그고 열쇠는 관리실에 맡겨두시. 아니 이 녀석이 정말 미쳤군. 저 그 방 주인 바꿔요. 지금 금방 나가셨어요. 난 이거야. 아니 이거 죽을지 살지 모르는 녀석이 여자한테 안 뭐야. 저 당신 누구지 모르지만은 당장 그 집에서 나가시오. 그 녀석 지금 중환자란 말이오. 송장 치우기 싫거든. 당장 나가시오. 친군가. 이름이 박동민이라고 했지. 나이는 34세. 그래. 아민가 육종인가? 육종. 육종은 바로 이걸세. 이게 폐문이고 여기는 기관지야. 육종은 바로 이놈이야. 폐문 외측에 돌출돼 있어. 가망이 없단 말인가? 안 됐군. 내 예측이 틀림없다면 향후 4개월 정도야. 향후 4개월. 여보세요? 정신과의 한경석 씨 계시면 전화 받으세요. 여기 있어. 전화 받아. 아, 예. 닥터 한입니다. 나야 나. 여긴 부산 외환은행이야. 외환은행. 대체 누구십니까? 누군 누구야? 나야 충현인데 형님. 어 언제 왔어? 아니 근데 부산은 왜? 저건 내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 집에 가서 즉시 좀 알려줘. 동민 여성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또 잊어먹고 안 갔을지 모르니까. 자 그럼 올라가서 만나자고. 박간호, 뭐야 또? 스피커까지 동원해서. 그 여자예요. 외부에서 전화가 수십 통씩 연락 부절이에요. 뭐 친척이란 사람들, 또 무슨 사장, 공장장. 전화 일체 대주지 마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일체 면회 사절이야. 그
회장 그 환자라기보다는 피난 삼아 와 있는 여자니까. 응? 부자땡이죠 뭐 알아요. 누구세요? 접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허락 없인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날 찾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염치나 절도가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앉으세요. 예. 부르신 이유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환자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라고. 진짜 환자의 경우죠. 어차피 요즘 병원이라는 게 꼭 아픈 사람만 들어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회의 이목을 피할 사람, 또 휴양 삼아.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고요. 왜요? 돈 많은 사람 싫으세요? 존경하죠. 존경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저 하실 말씀이란 게 뭔가요? 바쁘세요? 이렇게 마주 앉은 것도 근무의 일환이니까요. 됐어요, 그럼. 저 시에 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죽은 남편이 물려주고 간 거예요. 그건 그 지난번 삼촌인가 하는 분이 왔을 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신 건 삼촌이 아니라 공장장이 왔을 때겠죠.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그 삼촌이나 공장장이 어차피 내가 경영할 소원은 없으니까 그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떨구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삼촌은 나하고 인척이요 후견인이란 자격으로, 공장장은 결혼을 신청하는 형국으로. 흔한 얘기라 실감이 안 나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외엔 전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전 선생님의 그런 꽉 맥힌 게 좋아요. 정직하고. 놀리시는군요. 나도 세상이 험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고민하는지, 그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래요?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고요. 따로 밖에서 제 초대를 응해줄 용의가 있는지. 관심 있습니다. 미인이시고 부자시고 사절할 이유가 없군요.
고마운 우정이군. 동민이 설경가. 요 며칠 동안 밤으로 어딜 그렇게 쏘다녔나? 내가 거의 매일 전화한 걸 알고 있나? 살아있는 자유를 누렸지. 이봐 동민이, 자기 생명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해. 우선 내가 위사의 지시대로 말이야. 우리 사이는 친구 사이로 좋게. 정향할 준비를 하게. 동창 중에 공기원 시골에 배치된 놈이 있어요. 전화를 미리 얘기를 했어. 서너 달 가 있으면은 그 한결. 정향을 가든 말든 어차피 4~5개월이야. 그런 허황스러운 소린 어디서 들었나? 자네가 친구의 우정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기에 딴 쪽으로 알아봤지. 1년쯤으로 선거된 지가 6개월 넘었으니까 4~5개월쯤 남은 거야. 그래, 속이진 않겠어. 그럼 그래서 포기하는 거냐? 네 스스로? 더러 기적이라는 걸 믿어야 해, 인간은. 실제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가 살아난 예는 얼마든지 있고 말이야. 중현이한테서 전화가 왔더군. 그리고 집엔 웬 여자야? 내가 좀 전에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여자가 왔더구만. 당장에 내쫓아버려. 네 병엔 술, 담배, 여자가 근무라는 걸 모르나? 중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놈이 살던 집에 갔더니 뭐야? 잡지에 났어. 오늘 석관 연예인한테 놨더구만. 걔 와이프에 대한 소식이야. 연예계에선 다방면으로 유망되는 신인스타라는 거야. 그래, 그 녀석이 올라오는 중이라고 두 번이나 전화를 했어. 부산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지 마누라를 찾아가서 새빵 따위는 다 걷어치우고 퍼시픽 가든 호텔로 오라고 연락하라는 거야. 오늘서부터 호텔에서 생활을 하겠대. 부산에서 미리 예약을 했다도. 어쨌거나 그 마누라 잘못만도 아니야. 다시 안 올 듯이 그 훌쩍 일본으로 떠났다가는 몇 해 만에 나타나서 마누라를 찾다. 큰 부자가 돼서 왔다고. 어떻게 된 거야? 내 마누라 어떻게 되냐고! 이 자식들아, 그러니 마음을 제대로 보라고 얼마나 당부를 했어? 어? 나 못 앉아, 못 앉아! 대체 있는 곳이 어디야? 어? 네 놈들이 나타나지 않게 도마심이 나서 옛날 사는 집을 가봤더니 새방주인도 모른다는 거야. 흥분하지 마라. 소식도 없이 몇 년째 사라졌던 놈이 지금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좌우간 앉아. 못 앉아! 자식들, 뭐? 이게 나를 버리고 제멋대로 떠나? 배우가 돼? 누가 마음대로 돼? 안녕해. 어차피 너한테는 안 어울리는 여자였어. 뭐야?
그러나 윤조 니시드람사 라이트 훅 검토합니다. 이동대분 얻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동대 만만치 않게 옆으로 사이드 스타트는 선 잡점사 견지 호불 전하면서 랩도 잡 넣은 순간 이때 광스탯 검토합니다. 이번엔 윤종군 얻어맞았습니다. 윈손 집이 윤종군의 주먹은 살인판지로 쳐나가다 하는 유명한 주먹입니다만은 과연 개업판이 정신병원에 드나든다더니 기어이 누구야? 누가 왔니? 저예요. 죄송해요. 승낙도 안 받고 선생님 잠옷을. 당신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오? 왜 안 갔어?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요. 제 이름은 이보영이에요. 영어로는 바니. 내 편지인가 하고 집어봤을 뿐이요. 저 언제부터인지 미국의 스튜어데스였어요. 잠이 안 오면 하나 끓이시오. 저 어제 새벽에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편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에요. 전 아편을 피울 줄 몰라요. 애초에 그 애가 시키는 대로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차를 끓이겠어요. 하실 말씀이란 뭐죠? 저 두세 군데 약속이 있어요. 당신 남편이 돌아왔어.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한 부자가 돼서. 그래서요? 당신의 의사를 타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자는 얘긴가요? 당신 지금 누구하고 교제한다는 소문이던데 정말이요? 뭐라고요? 세상이 다 아는데 당신 남편이 몰라서야 되겠소? 전 박 선생님 그렇게 구태의연한 분은 아닌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요. 가겠어요. 전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소. 난 중현이에게 내일 당장 당신을 고발하라고 권하겠소. 고발? 누굴 말이에요? 간통죄로 아마 당신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거예요. 좋도록 하세요. 내일 변호사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오겠어요. 치사한 싸움 걷어치우고 도장이나 들고 나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더 수고해 주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걸 하고 몸딱 써보지 않겠나? 마누라 생각 다시 않겠다고 약속해.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니까 통참이 안 온단 말이야. 아니 그래, 이거 다 주고 가는 녀석이 어딜 게 쏘다니요?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처음 전화했을 때는 신뢰가 많았어. 녀석과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녀석 간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이요. 녀석이 이미 약을 포기한 눈치인데 국률자 안에서라도 걔한테 매기합니다. 물론 당신이란 여자가 이 고집스러운 놈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술도 물론이고 특히 담배는 치명적입니다. 늘 염두에 두십시오. 아, 그래, 들어가도 되겠는가? 네, 어서 오십시오.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들어가시죠. 그래, 그래, 알았네, 알았어. 오늘 들고 온 돈 다 쓰겠다는 결심에 변동이 없느냐고. 아이, 쓰다가 못 쓰면은 남 좋은 일이라도 하지 뭐. 나가, 나가. 너야말로 전당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야. 피아니스트예요. 응? 효진이를 닮았군. 어? 눈이 닮았단 말이야. 옛날에 효진이 아주 닮았어. 응? 아, 그래, 그래. 처음 뵙겠어요. 전 홍옥희예요. 박희진이라고 해요. 전 이혜림이에요. 나나 이 친구나 시간이 없어요. 당신들 이름 알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부터 봐올릴까요? 아, 그러시오. 아,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상이 뭐가 있어? 간반상이에요. 하지만 두 분이선. 왜? 못 먹을까 봐서 걱정인가? 알았어요. 저 그런데 아가씨들은 단골이 계시나요? 단골? 그래, 이 집에 뭐든 몇이나 있어? 9명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그 피아니스트를 포함해서 전부 이 방으로 들여보내. 그 애는 손님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 학생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되돌아가란 얘긴가? 응? 예, 지수가. 저 손님이 한 곡 쳐달라고 부른다는데 들어가 보겠어? 아쉬운 소리하며 우는 얼굴 보이지 말고 자기 노력으로 보는 게 어때? 이젠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됐잖아. 벗어놓은 구들 보니 제일 교포야. 얼마나 사줄지 모르지만 그 양심인가 뭔가를 팔아버리라고 그런 거 팽개치면 지금보단 열 배는 행복해질 테니까. 아, 여기저기 돈 쓸 데가 많다면서. 아, 저 그럼 복장은 어떻게 해요? 응? 아, 그건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 저 중국,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 콩고. 응,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부 각가지로 입으라고 했어. 네.
지금쯤 내가 도망친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전부 최 여사가 경영하는 공장인가요? 왜요? 믿기지 않으세요? 제가 남편한테서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보여드릴까요? 처음 제가 20년이나 연장인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자 삼촌이랑 일가 친척들이 집안 망신시킨 년이라고 고향에까지 소문을 퍼뜨리면서 저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재산을 관리하려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일가 친척 부치들도 여기저기 나타나서 절 괴롭혔어요. 그 많은 재산을 너 혼자 차지하려 드느냐 그런 식이었죠. 그렇다면 언젠가 최 여사가 얘기했듯이 재물에 욕심이 없으시다면 아무한테나 맡겨놓고 생활비나 다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재산은 제 재산이 아니에요. 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재산들을 지키려는 거예요. 속죄? 누구에게? 좋은 친구였어요. 내 가난을 한사코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의 저금으로 내 등록금까지 내준 적이 있나. 제가 그 우정을 배반하고 그 친구 아버지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그애는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애를 찾아서 아버지의 재산만을 넘보고 정략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 그 친구는 외국에 떠난 뒤 영 소식이 없나요? 생김새만큼이나 마음이 고운해요. 깔끔하고. 외국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나야 안 만날지 몰라도 아버지의 소식만은 궁금할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애에게 이 재산을 상속시키겠어요. 당신 목숨 없어? 있어요. 아침 식사 다 돼 있는데. 저 며칠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옛 동창이나 누구 도와줄 만한 친구를 찾고 있는데 주소도 바뀌고 될까요? 뜻대로 커피도 끓여주고 방도 치워주고 나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허나 내 사생활엔 간섭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글도 쓰시고 영문 번역도 하시나 봐요? 그게 바로 간섭이요. 이러쿵저러쿵 서로를 알려고 하지 맙시다. 서로 알게 되면 간섭이 되고 말이 많아져. 난 말 많은 건 여자건 남자건 딱 질색인 사람이요. 다신 선생님을 불편하게 하진 않겠어요. 오래 있진 않겠습니다.
남편한테는 안 돌아갈 셈이요? 제가 그 일을 만난 건 밴쿠크에서였어요. 비행기를 탄 지 몇 달 안 될 텐데 하루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탑승을 포기하고 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우연히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외국에서 병들어서 가뜩이는 외로운지 그인 자주 문병 가졌어요. 하루에 여러 번 전화도 걸어주고 그러다가 홍콩에서 결혼하게 됐어요. 전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이가 반대했어요. 자기도 사업으로 바쁘니까 혼자 아파트를 지키고 있자면 외로울 테니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계획적이었어요. 스튜어디스란 저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인 아편을 한두 번은 모르고 운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치를 채고 전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평화롭게 살자고. 그랬더니 때렸어요. 그 뒤부터는 걸핏하면 손찌검이에요. 그래서 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떠나 한국 도망쳤는데 쫓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비밀이 탈론일까봐 날 중독자로 몰아서 수용소에 잔소하지 말, 잔소! 날 죽이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를 죽이지. 처음 보는 분으로선 놀라셨겠지만 지금쯤 편안히 잠을 잘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나토로 갈 수는 없는 병인가요? 돈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병인가요? 외국 같은 데 가서라도. 세상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병균이 수없이 있는 셈이죠. 결국 이걸 갖다 먹이세요. 다른 신통한 약은 없습니다. 가봐야 되겠어요. 저 차나 들고 가시죠. 어서 가야 되겠어요. 누구예요? 갑자기 퇴원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세한 얘기는 저녁에 말씀드리겠어요. 저녁이라니? 퇴근하실 때쯤에서 모시러 오겠어요. 야근입니다, 오늘은. 야근은 10시까지죠. 예스냐, 노냐의 대답을 듣기엔 3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너야? 자식, 영감 같은 화상이 떠올랐다든가 하면서 말이야. 대걸 같은 별장을 빌려서는 악을 쓰고 있어. 피카소를 능가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함께 가지 않겠어? 어참, 바람도 쐴 겸 너의 그 여자도 함께 가도록 하지. 왜 이래 이거? 응? 가만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선생님, 피곤해요. 기분도 나쁘고. 왜? 왜 기분 나빠? 모델이면 모델이죠. 왜 굳이 옛날 선생님 부인의 옷만 입어야 하나요? 옛날 옷이 아니야. 이 옷들은 전부 일본에 새로 사온 옷들이야. 응? 포즈 잡아. 포즈 잡아! 피곤해요. 저 좀 쉬어야겠어요. 부탁이에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움직이지 마. 잠깐, 누가 오는구만.
최 여사!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깜빡잊고. 이렇게 기다릴 줄 몰랐어. 용서하시오. 어쩔 셈이요? 이대로 아주 인천 앞바다로 뛰어들 셈이요? 그래요. 바다로 뛰어들 거예요. 최여사! 난 최여사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세정이에요. 세정이에요. 세정이! 하고 저만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요. 겨울 바다가 이처럼 삭막한 줄은 몰랐어요. 묘하군. 오래간만에 뛰어봤어. 실컷 웃어보고. 정말 잘했죠? 경석실 따라 곧장 서울에 안 간 거. 그래. 추억이 되겠군. 그래요. 일부러는 이렇게 못 올 거예요. 긴 추억은 아니야. 밀물이 한 번 들어가면 말끔히 지워져 버릴 테니까. 우리들의 이 숨찬 호흡도 그땐 언제 그랬잖아 듯이 조용해질 테고. 선생님은 뭔가를 결심하고 계시는군요. 결심보다도 뭔가를 기한부로 기다리고 있는 거요. 아마 난 한 서너 달쯤 후에 죽을 거예요. 싫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생님 돌아가실 때 저도 선생님 집을 떠나겠어요. 그때까지 선생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한번 결혼해서 실패한 여자예요. 결혼에 대해서 세상 처녀들처럼 허황한 꿈도 꾸지 않아요. 결혼이 현실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아는 여자니까. 경숙 씨가 그동안 날 어떤 눈으로 봐왔는지 몰라도 난 경숙 씨의 인간됨을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재물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 기준을 두고. 한 가지 기준이라뇨? 재물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남자. 그래, 결국 날 감시한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늘은 일부러 나왔어요. 한적한 교회, 운전사도 없이
단둘이 왼쪽이를. 그러나 손 한번 안 잡았어요. 그건 날 경멸해서인가요? 아니라고 믿어요. 그건 경석 씨가 가지고 있는 결벽성이죠. 아니면 또 저런 여자를 소중히 아껴주는 마음이거나. 칭찬 같아 듣긴 좋습니다만은. 결혼에 실패한 여자 돈 좀 있다고 그걸 내세워 건방진 소리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경석 씨의 대답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나 같은 여자도 가슴 깊은 속엔 줄리엣도 되고 춘향이도 되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걸 믿어만 주신다면 그걸로도 참 기뻐요.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대답을 미루질 않고 지금 하겠습니다. 나도 좋아하는 여자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숙맥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걸 고민하는 여자란 아무나 흉내내는 게 아니죠. 잡아도 됩니까? 이 손. 아이고매, 아 대체 거기가 어디여요? 그런 건 알 것도 없고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듯하니까. 아이고 서울선 그냥 홍무신 일이 났나 하고 경찰서에 수색원도 내고 팍팍 뒤집혔시요. 수색원? 아이고 여보가 있시요. 김 사장님하고 여럿이서 지금 모두 그냥. 누구야? 세정이냐? 아이고 이거 어쩌나. 아이고 세정이냐? 안나다 어디야 대체 거기가? 아 천안댁은 들어가. 아, 그 도대체 어딜 가면 간다. 아, 언제 돌아온다 얘기를 해야지. 온 공장과 회사가 다 수돕이 되다는 말이야.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라니. 아, 대체 거기가 어디냐? 어디냐고, 세정아. 저 지금 삼촌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모두들 나가주세요. 담배가 너무 심하세요. 담배 연기가 싫거든. 그게 아니에요. 간섭은 안 간섭이 그랬어. 아니에요. 왜 이러지? 왜 그러는 거야? 병원에 계시는 친구분께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는 뒷얘긴 듣고 싶지 않아. 내 일이.
하고 싶어. 오래 살며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좋은 글도 쓰고 싶고. 대단치 않은 삶이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나 내 병은. 흥분하지 마세요. 내 병은.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병만은 어쩔 수 없어. 어느 달에 죽을지 몰라도 난 어느 달에 죽는지 알 수 있어. 잘못했어요. 제발. 그런 심정 알 수 있겠어? 나도 남이 동정을 하면 감사하도록 약한 놈이야. 은하. 선생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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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편이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지만 어디 가도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 싶어서 그냥 있었어요. 내 입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겐 두 녀석의 형편 없는 친구가 있는데 초대를 했어. 정말 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나갑시다. 이 그림은 어떤가? 어? 자네들은 내 그림을 알 수 없잖아. 어? 오, 나의 프리마돈나야. 소개하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소개하지. 안효진 양을 소개하지. 안효진이? 성만 틀리고 옛날 내 마누라와 똑같은 이름이야. 자 보라고. 이 눈, 코, 입. 응? 옛날 내 마누라 다방에서 그 찰랄랄라 때 그 숨대던 모습 아주 빼 박았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자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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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라. 옳지 옳지. 이 아저씨들은 말이야 내 국락교 집에 척이야 소리! 아니 왜 그래? 몰라서 묻나? 이따위 이것이 미역가를 나온 미술가 양심인가? 왜 그래 임마? 네가 배운 학문의 양심이 고작 이거냐고 묻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자네 눈깔은 이 그림들이 어떻다는 건가? 예술의 주제가 아니라 바람난 기집을 그린 춘화도야. 춘화? 개똥 같은 녀석이. 미쳐도 곱게 미쳐. 그래 그래. 너는 그 미쳐서 낫을 만한 정열도 없을걸. 그 잘 배웠다는 학문도 다 죽어라 친구를 위해서 반감만 하고 있는 게 고작 아니야.
뭘 똑똑한 납작이라고 쳐들고 다니나. 나까지 기어넣지 마. 싸우려면 둘이 싸워. 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본 거야. 갑자기 세상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왜? 전 그 죽은 사람을 그날 하루 동안, 물론 살아있는 동안 여섯 번씩이나 만났었어요. 아는 사람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만난 거예요. 하루 동안에 여섯 번씩이나 전혀 약속도 없이. 묘하다. 그래요. 묘해요. 제가 처음 그 사람 만난 건 공중전화 박스였어요. 전 전화 걸 일이 있어서 줄을 섰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통화가 잘 안 돼서 소화기를 제게 양보했어요. 둘째 번에 그 사람 만난 건 우체국인데 난 엽서를 띄우고 그 사람은 소포 같은 짐을 들고 볼펜이 없는지 제게서 만년필을 빌렸어요. 셋째 번엔 몇 시간 후에 광교 근처에서 합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타고 있질 않겠어요? 재밌군. 그 사람은 중간에서 내려서 헤어졌는데 또 몇 시간 후에 전당포에서 맞닥뜨렸어요. 그 사람은 시계를 맡기고 전 반지를 맡겼죠. 그쵸. 우연 속에 우연이었군. 그랬어요. 그 다음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마침 빈자리라고 앉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콩나물 백반인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까? 그럼요. 잠시 입을 뻥하고 있더니 말을 걸대요. 뭐라? 이거 여러 번 뵙습니다. 기막힌 우연이군요. 하고요. 그래. 저도 마저 웃었죠. 그래. 다음은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이젠 더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곧장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만났군. 그래요. 전 저녁을 먹고 서점에 들러서 하루 저녁 읽을거리 책 한 권을 사고 그리고 커피숍에 들러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길 반대쪽에 있는 버스 정거장으로 갈 양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사람들이 왁자해요. 차들이 밀렸고 교통사고. 그게 그 사람인가? 그래요. 손에 무슨 선물 보따리 든 채 죽어 있어요.
있었어? 그 사람이 맞지. 제게 말을 건 것 같았어. 미안합니다. 여섯 번째는 죽어서 만났대. 믿기지 않죠? 소설에서도 안 다룬 세상 얘기 같군. 그 사람 사건이 있음으로 전 한 시간도 세상을 신용할 수 없게 됐어요. 세상을 신용 않고선 길게 살 수가 없지 않소. 사람에게 분명한 건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죽은 뒤에야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날 우연도 비련도 없을 거고, 죽음처럼 모든 걸 끝마고 마는 건 없다고. 괴로움도 죽고 나면 끝난다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죽으려고 거리를 헤맸어.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피토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죽기가 싫어졌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쁜 인연도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있는 거라고. 불쌍하다는 표현은 안 맞나 몰라도 유행가에 사랑은 천국이고 또 지옥이라는 말도 있죠. 그건 공감이다. 유행가 가락에 안 울어본 놈은 사람을 모르는 놈이지. 우린 둘이 함께 체험한 과거는 없지만 그러나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우린 서로 이름도 몰라요. 이것도 유행가 같은 걸까요? 전 친구분들을 통해서 선생님 이름은 알지만 아직 제 이름이 뭔지 선생님은 묻지 않으셨고요. 그럼 됐지 않소.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니까. 여기 술 한 병 더 주시오. 아, 예, 예,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자, 좀 따르라. 자. 자, 여러분, 축배를 뗍시다. 자, 축배, 축배. 축배? 선생님. 아, 선생님. 여보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예?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보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걱정하지 말고요. 계산해 주세요. 아, 예. 누가 예. 아, 닭똥집이 있고 우동이 하나. 어, 아, 예. 가만히 있자. 이게 잔돈이 어디나. 아, 이제. 아, 이거 잔돈, 잔돈 가져가시지. 예? 아, 아깝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 있어. 누구야? 들어오지 마라. 외출 중이야, 외출 중. 저 선생님. 글쎄, 들어오지 마라. 저 선생님. 가만히 좀 있어. 움직이지 마라. 선생님. 저 손님들이 오셨어요. 저 선생님. 아, 이상한데? 이상해, 아무도 없어. 조용히 해. 글쎄, 왜 조용히 해, 말이야. 아니, 자네들 웬일인가? 날 도우러 온 건가? 아니면은 사과하러 왔나? 내가 자네들의 우정을 애걸할 만큼 초라해뵌다는 것은 그거는 자네들의 자기 만족일세. 돌아가주게. 제 불능이야. 난 가겠어. 아무도 누굴 도울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우린 서로 다 각각이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모두 개방기 같은 거야. 때론 그런 때가 있는 거야. 결국 인간은 혼자야. 자기 혼자야, 혼자! 죽어서도 살아서도 인간은 영원히 혼자야, 혼자! 혼자야! 자기 혼자야! 혼자라고!
결혼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얼마나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며 한번 해봅시다. 다른 때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군요. 저 경석 씨의 좋은 아내가 되도록 애쓰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내일 당장 발표해요. 삼촌님의 공장장에게. 그럼 모두들 잠잠해질 거예요. 미처 그 얘기를 빠뜨렸어. 우리 사이에 그들을 끌어들이지 마시오. 왜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거 외엔 그 어떤 잔물도 끼는 것을 원치 않소. 나는 돈 같은 건 갖고 싶은 사람들이나 나눠 가지라고 하시오. 당신이 필요한 만큼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모르겠어? 돈이라는 건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어요? 쓰다가 남을 때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고실로 내던질 수도 있고. 나보다 그쪽에 미련이 많소?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있는 건 자유지만 간섭하는 건 싫다고 했었어? 왜 탄력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간섭 마! 내 생명은 거기까지뿐이야, 기로야! 새 달력을 걸겠어요. 내 일이. 새 달력을 걸겠어요. 내 일이. 쉬어요! 네! 나야! 나야! 간섭을 하는 거야. 네가 언제 간섭을 해?
죽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괴로운 분 선생님뿐인 줄 아세요.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이 보영이라고 했어. 보영이에요. 저 이 보영이에요. 당신 이름이 알고 싶어졌어. 나 보영이에요. 보영이라 불러주세요. 난 당신이 영영 떠난 줄 알았어. 안 갈 거예요. 아차. 네? 아가씨라고 불러야 할지 사댁이라고 불러야 할지 원.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헌데. 예. 어떤 분이 이걸. 고맙습니다. 뭘 하세요? 저한테 연애 편지 쓰시는 거예요? 전에 핑계주던 번영일이 생각나서 마주 해치운 길이요. 편지예요. 뭐예요? 경숙이가 결혼한 모양이요. 내일이군. 어쩜 소식도 없이 갑자기. 결혼은 시작이지 끝장이 아니다 하고 여기 써 있는데. 왜? 세정이에요. 최세정. 아는 사람이요? 이 여자 알고 계세요? 그놈 담당 병실에 입원해 있던 미망인이요.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부자라던데. 정신병 미망인이라고요? 그렇소. 나이 많은 부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나도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소. 세정이가 틀림없어요. 제 계모였어요. 계모? 그때 얘기하던 학교 동창?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럼 경석이 결혼식에 참여 못하겠다는 건가? 천만에 천만에. 머리는 가고 싶다는데 다리가 가고 싶지 않다는 말. 더욱이 그놈은 예술도 이해 못하는 얼간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놈의 두뇌를 서나? 안 그래? 그럼 앞으로 나와의 우정도 끊을 셈인가? 난 말이야 우체부를 볼 때마다 동민이 너의 부고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하는 버릇이 있어. 그 착각이 기대로 변하고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난 거기서 오는 신망은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말이야 그때마다. 어쨌든 안 가겠어. 왠지 알아? 바로 요 뒤 호텔에 내 예술의 주인공
옛날에 내 마누라였던 효진이가 어떤 사내와 만나고 있어. 난 그 연애 장면을 상상하지. 내가 이런 굉장한 구경거리를 놓고 내가 거길 왜 가나? 안 그런가? 그래 가서 당신 그 세정이란 여자를 만날 셈이요? 아니면 멀찌감치 구경만 할 생각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 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산 문제 때문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세정이를 만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되게 알겠어. 이건 내 의견이오만 세정이란 여자 과거에 무엇이었든 오늘은 신부가 아니겠소. 둘이 식장에서 마주친다는 건 좀 충격이 아닐까. 시기 파한 뒤 경석이 함께 조용히 나타나서 만나면 어떻소. 당신 입장에선 세정이란 여자의 결혼이 그렇게 축복스러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오. 내 의견이오. 그렇게 하겠어요. 오랜만이군. 잡지 같은 곳에서 돌아봤지. 텔레비 화면 와서 보고. 미행은 당신 특기니까요. 한 가지 부탁 있어서 기다린 것뿐이야. 당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거 다 받고 한 번만 내 모드를 대줘. 그럼 다시 미행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몸이에요. 친구 몇 번째 사실도 그게 당신하고 지금에 와서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받고 한 번만 싫어요. 부탁이야. 싫어요. 왜 이래요 정말. 그런 말 할 수 없지. 억지로도 데려온 수밖에. 효진아, 효진아 사랑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효진아, 효진아.
내 입으로는 못하겠구나. 잘 왔어. 정말 잘 만났어. 두 분이 그런 사이인 줄은 미처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모녀가 아닌 줄은. 내가 여기 온 건 아버지 소식을 알려고 온 것뿐이야. 오늘이 있기에 난 너의 집을 지켰어. 이제 툭툭 털고 너의 집을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된 거야. 너의 집을. 여러분! 이제 보영아씨가 오셨습니다. 이 집 재산을 이제 보영아씨 겁니다. 옳소! 아씨 앗대! 이 집 재산이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맘대로라니! 집어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그럼 밥으로 딸려 밥으로! 소령아 씨 일로 오세요!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뭔 줄 아나? 글쎄, 내 기억으론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었는데. 맞았네. 아직 세상엔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었어. 다만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갈 뿐이야. 무슨 약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과거로 달리는 차표 같은 거지. 사랑의 진통제야. 오바이트인가 뭔가 하는 약은 우리 집에 있는데. 자, 건배. 신부를 잃은 신랑과 애인을 잃은 피병장이를 위해서. 그나저나 인생 그만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해방촌으로 가는 막차가 몇 시에 있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느 행이나 다 막찬걸요? 그 말은 아주 명답이군. 막차. 오는 것도 막차, 가는 것도 막차. 인생은 다 한번 타면은 다시는 갈아타지 못하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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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택시는 막차가 없겠지? 아니야, 아니야. 통금 5분 되는 모두가 막차던가. 손님 어디를 모실까요? 해방촌으로. 내 아내와 살던 사랑의 보금자리. 어쩐지 미워지는 거. 자네와 나의 인연이 말이야. 그 밖에 모든 세상의 인연이지. 우리는 언제 처음 만났었지? 어디서? 어디 가서 술이나 더 마셔보겠나? 쏘다니면서 자유를 누릴 거야. 살아있는 자유를. 경석이!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막차가 있을까? 글쎄, 막차는 항상 5분이 문제지. 5분만 서두르면 막차를 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차가 너무 일찍 떠난 거야. 일찍 말이야. 일찍! 이제 당신도 큰 부잔데. 왜 그대로 가셨나요? 왜 절 두고 혼자? 네, 왜요? 벌써 몇 시간이나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우리 좀 꺼.